우리는 지금 교회 3대 비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전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제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죠. 특별히 오늘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이들에게 조금 생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이 뭐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말일까? 우선 이 신명기라는 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집을 짓고 살 때에 집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이 갖는 의미가 이 당시 공동체 차원에서 또는 오늘날 사회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선 히브리인들의 집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게 척 봐도 가난한 집처럼 보입니까? 좀 사는 집처럼 보입니까? 예, 사는 집처럼 보이죠? 예, 일부러 이런 그림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죠? 예, 저것으로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은 우리네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지붕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되고 또 사랑방 개념도 기능적으로 있고 여기에 담소도 이루어지고 손님이 올 경우에는 유숙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저렇게 설치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히브리인들이 무너진 황폐한 땅에 아무래도 건축을 새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음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은 걷어도 되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명령은 초막절에 관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시 교육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죠.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초막을 어디 어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초입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어딥니까? 그렇군요. 지붕에다가 초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초막은 임시 거처라 말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일주일을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일주일간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식구들이 초막에 임시 처소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의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건진받은 히브리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생벌판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는가를 절기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몸으로 체험하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붕에. 자, 그러면 만약에 지붕에 난간이 없다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거기서 그런 복합적 기능의 의미와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다가 낙상하거나 떨어져서 사고 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죠. 당연히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법으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난간은 하나의 제도를 넘어서 뭐에 대한 존중입니까? 개인에 관한 존중입니까? 공동체에 관한 존중입니까? 공동체에 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난간을 설치하라는 제도적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매우 엄숙한 그리고 숭고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아져 있는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음 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강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강령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이런 뜻입니다. 담벼락에 잘 박힌 못, 이런 뜻입니다. 자, 담벼락에 못을 박는 이유는 거기 무언가를 기능적으로 걸어놓기 위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 파자마도 걸어놓고 윗도리도 걸어놓고 모자도 걸어놓고 뭐 마우라도 걸어놓고 거기 딱 걸어놔요. 그런데 그게 허술해져가지고 그 담벼락에 박힌 못이 빠져버리면 그 못에 걸렸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를 모으고 모아서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박힌 못과 같다고요. 그 못이 빠지면 거기에 걸려진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난간 설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누구에 대한 사랑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이웃에 대한, 즉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준비하고 설치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오늘날 표현으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죠. 최근에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 3학년 10명이 남자아이들이 그 참 오랜만에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학교 허락을 받아 친구들과 강원도 강릉에 펜션을 얻어서 놀러를 간 겁니다. 그런데 연통 공사가 잘못돼서 그만 일산화 그 가스로 3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건을 헤집어 들어가 보면 결국 돈 문제였어요. 돈의 가치가 우선했기 때문에 무허가 업자에게 그 공사를 맡긴 겁니다.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그걸로 새어나온 일산화 가스로 아이들이 끔찍한 참변을 겪은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어떤 가치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끔찍한 신뢰인데 이런 신뢰가 사고공황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얼마나 세계적 뉴스와 이슈로 많았습니까?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가 갑자기 뚝 한가운데가 끊어져서 무너져 내린 사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다 공사비 절약하려고 다 부도덕한 윤리가 드러나고 오늘 현대인들의 만몬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숭고하고 존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현대인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이 난간설치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안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가. 우리 교회 그 옥상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자세히 보시면 피리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다가 피리침을 꼭 설치해야 돼요. 어디 벼락이 칠 데가 없어 십자가에 칠까요? 믿음 없는 행위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제일 높은 금속성의 번개가 내린다는 것은 누구의 원리고 누구의 질서입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의 일반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꾸 특별한 쪽으로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믿음, 은혜 이걸로 전부 뭉개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를 떠난다 하면 아이들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100% 보험이 안 된 차량으로 이동을 했어요. 100%. 그 당시엔 오히려 교인들이 보험 같은 걸 들면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어디 믿음이 없어. 보험 같은 걸 들고 그러냐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보험 같은 거 들면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물론 오늘 설교가 그래서 보험을 들자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건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사람이 준비해야 할 이웃에 대한 배려. 실제 제 제자 하나가 유학을 갔는데 남매를 둔 제자였어요. 자기 출석하던 교회도 아니고 이웃의 교회에 아이들 캠핑 간다고 거기
딸려보낸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하나, 어떤 사설버스였던 것 같아요. 태워가지고 애들을 아주 협곡으로 이렇게 차를 몰다가 낭떠러지게 버스가 구른 거예요. 굉장히 미국에서도 큰 끔찍한 뉴스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한국에서도 그 뉴스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오래된 내용인데 그만 그 사고에 그 동생 그 남매 중에 동생이 딸인데 걔가 아주 크게 뇌를 다쳐서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오빠는 그 충격으로 동생에 대한 그때 그 위험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동생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버스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보험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게 어쨌든 교회는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댄 겁니다. 교회가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그 실제로 어느 이민교회는 그렇게 보험 안 된 버스에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사고가 나서 이 병원비가 천문학적인, 보험이 안 되면 미국은 의료비가 뭐 툭 하면 몇천만 원 됩니다. 교회 문 닫은 데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조그만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런 사고 한번 나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최근에 그 임시 그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 한 청년이 그 벨트에 끼어가지고 또 죽는 끔찍한 사고도 겪었죠. 자, 우리가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 하나만 잘 키운다고 사회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고리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줄이 있는데 다 고리로 연결이 돼서 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줄을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고리만 부실하고 녹이 슬고 약해도 그게 끊어져 버리면 줄 자체가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새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공동체는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난간을 설치하는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 우리 교회도 2년마다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전 교인을 상대로 반드시 상해보험을 들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매번 조심을 해도 다치는 분들이 꼭 나와요. 그런 분들의 치료비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보험을 들고 이게 어쨌든 자꾸 이 보험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그 보험을 들고 대회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난간을 설치하는 의미죠. 근데 이런 것이 과연 그런 영역에만 있을까요? 그러면 제도 다 됐으면 다 손 털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의미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사회는 시한폭탄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인식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절규를 하면서 누가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 자폭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출근하는 청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마지막 끈을 놔버리려고 할 때 그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기대어 쉼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난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제도와 물질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있는가? 난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가끔 그 신문에 또는 뉴스에 끔찍한 사고가 보도되죠. 뭐 남매를 둔 엄마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남기고 유서를 써놓고 죽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난관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분 책에 이런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도시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써 썩은 냄새가 나던 곳에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냉기가 흐르던 곳에 온기가 회복되는 그런 세상과 그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뭐 골목 식당 백종원 청파동에 떴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파동 주민 아니에요. 제가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봤죠. 그랬더니 저기 신광여고 꼭 못 미쳐 묵은지 김밥 파는 다음 골목쯤 될 거예요. 숙대 올라가는 그 뒷골목 쪽에 그 가보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골목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쪽을 어떻게 이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게가 안 돼서 가게를 폐업하려고 내놓은 지가 3개월 된 식당인데 60이 넘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백종원 씨가 그 가게 들어가서 그분이 만든 냉면을 먹다가 방송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맛에 반한 겁니다. 이분이 뒷배경을 보니까 오장동 냉면집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진짜 이거 맛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라도 자기가 이 맛을 좀 배우고 싶을 정도라는 극찬을 했어요. 근데 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 가게도 뭐 허름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아, 이 집에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팀장 회의를 거기서 하려고 11시에 거기서 모이자고 단체 창에다가 공지를 띄웠어요. 그리고 11시에 가보니까 세상에 줄이 돌아 서 있는 거예요, 줄이. 골목 쫙 카메라가 수십 대씩 옥상에 골목에 구석구석 카메라가 안에 밖에 막. 그런데 줄 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1시간가량 줄을 선 끝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매몰 비용 때문에 이걸 이제 경영학적으로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응? 그 줄 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포기를 하기가 아깝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조부아 씨가 서빙하는 그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난 그분이 뭐 가수인지 탤런트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얼굴 주먹다시만한 분이 한번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아홉 명이 다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많아요, 제가. 근데 뭐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면, 냉면은 그 시간에 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온면을 이제 먹고 나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3.1교회가 이곳에 터잡고 지낸 세월이 60년이 넘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온기가 회복이 되고 얼마나 상권이 살아나고 또 공관 지역에 난간 같은 역할을 감당해 왔는가 하는 좀 자성 비슷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방송국 한 팀이 그 골목 딱 하나 접수하니까 문 닫을 뻔했던 가게가 그렇게 뭐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대박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전 이 지역사회에서 그 정도의 자리매김을 좀 해왔나 하는 자성의 생각도 들면서 이것은 난간을 설치하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머물러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그 난간 같은 순종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일터 또 캠퍼스 현장에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인생들이 많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인생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 마지막 끈을 놓기 전에 그 친구 한번 찾아가보자. 그렇게 마음에 떠오르고 머리에 기억이 나는 인생에 내가 돼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이 가득하고 길이 없던 땅에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제단에 자기 온몸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난간의 역할까지 예수님은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티모시 켈러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후자죠. 우리가 내 주변의 난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며칠 전에 모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면담 요청을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한 두 번 연기한 끝에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이제 목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뭐 저랑 이렇게 깊은 교제가 있는 교수님이 아니에요. 알고는 지내는 분인데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말 꺼내기를 어려워하세요. 목사님, 저희 신학대학이 교단 배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교단 배경이 없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재정이 일절 다른 데 후원금이 없고 학생들 등록금으로만 교수님들 월급 주고 운영이 되는 학교인데 참 내용으로는 알찬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보완해야 될 일들이 자꾸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학교에 그 장애인 학생들이 있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툭툭 선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장애인 학생하고 탔다가 거기 갇힌 적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저희 학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3일 기회를 좀 찾아가 보라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다 보니까. 근데 이제까지 제 기억으로 한 번도 거절을 해본 기억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의논해 보죠. 이두 마디를 항상 대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의논을 못 했어요. 아직. 근데 사고는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도움은 사실 얼마를 도와주냐는 문제보다는 적기, 적소.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고민을 또 해봐야 돼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해야 되겠죠. 그것이 사실 안전망이에요. 이웃에 대한 섬김과 배려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라도 그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까닭에 벌어지는 인명경시, 끔찍한 사고,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손 털고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이웃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라고요. 그것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적 차원에서의 책임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책임입니다. 티모시 켈러의 말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 도시의 부흥, 이 냉기만 흐르는 죽음의 냄새만 매일 피어나는 이 도시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난간이 되어 준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2018년 성탄의 의미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